이번 에피소드는 테이블입니다. 제 5장이에요. 이 테이블은 상당히 루아 언어에서 굉장히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언어하고는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 잘 보셔야 되고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메모리 공간과 포인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포인트와 변수와 값, value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적어볼까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메모리 공간에 대한 주소이고 그리고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포인트죠. point to value입니다. value in memory 되는 거죠. 그게 variable입니다. 오브젝트나 스트링 역시 마찬가지도 이것도 다른 데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포인트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지 요 값에 의해서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variable, 뭐 memory, address, 그리고 point 요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요 테이블 수업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요거 잘 모르신다 그러면 C 언어 기초, 그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수업을 좀 보시고 요 수업을 연속해서 진행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예제로 제가 만들어 두었는데 예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입력을 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불러서 쓰시면 돼요. 책 교재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볼까요? 교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테이블에서 A에 일단 이렇게 테이블, 텅 빈 테이블 하나 할당하고 그런 다음에 K에다가 어떤 값을 할당했습니다. K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value를 할당했어요. 그런 다음에 A에다가 K라고 하는 것을 키로 해서 이게 키죠. 값을 또 할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같죠. 뭐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근데 왜 K에다가 X라는 값을 할당했는데 또 K라는 값을 또다시 10을 할당을 했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자바 언어에 비하면 요 X라는 게 지워지고 요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좀 다릅니다. 어떻게 아닌지를 좀 더 보죠. 그래서 A에다가 또 20이라고 하는 것을 키로 해서 이런 문자열을 할당을 했습니다. 이때는 값이 됐죠. 그런 다음에 재밌는 것은 요 X를 여기서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면 이게 나옵니다. 이건 뭐죠? 이건 우리가 K에 할당한 값이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요 X 자체가 K의 값이지만은 그죠? X가 K의 값이지만은 이게 테이블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이나 둘 다 키로서 역할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키가 되고 이것도 키가 되죠. 베리어블은 인용부호가 없고 이 베리어블에 할당된 값은 스트링이죠. 이 스트링은 인용부호가 있는 형태로서 키로 역할한다는 것만 다르지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이나 둘 다 키라는 겁니다. 키고 별도의 값을 할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요거 저거 좀 이따 제가 코딩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코딩하면서 같이 볼게요. K는 20 이번에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A에다가 K를 불러보게 되면 K가 20이 할당되어 있는 값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 K 하면 여기서 20이 탁 튀어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K에다 20을 줬으니까 요 20에 할당되어진 요 녀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다 30을 할당을 하고 K를 부르게 되면 여기 니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A30이라고 하는 값에 키에 할당되어 있는 값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A에다 20을 넣더라도 greater 넣고 A에다 K를 넣더라도 greater 넣고 그럼 A에다가 X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X를 넣으면 원래 있던 이 값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헷갈리죠? 만약에 요 메모리 관리 제어에 대해서 C 언어 기초 같은 걸 여러분 수업을 들으셨으면은 메모리 포인트를 그렇게 이용하는구나 하고 싶게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바스크립트 언어만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리신다 그러면은 일단 메모리 공간 그리고 포인트, 밸류와 베리어블 이런 것에 대한 개념들을 먼저 좀 잡고 이 수업을 좀 받아가셔야 됩니다. 요 그 기재에 깔려 있는 논리가 그래요. 근데 그 기재에 깔려 있는 논리를 이해를 해야지 요 나머지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튜토리얼 보면은 로아 방금 했던 내용을 다시 그대로 하면 A는 이런 식으로 돼 섞여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 A에다가 그럼 K equal 주피터라고 넣겠습니다. 피터 넣었죠. 그리고 A에다가 K를 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A에다 담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다가 테이블에다가 값을 담는 방식이에요. K에다가 해가지고 뭐 슈퍼맨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럼 A의 K를 불러오는 값은 이렇게 불러오면 돼요. 그러면 슈퍼맨 떴죠. 재밌는 것은 여기다 A 해서 여기다 주피터를 불러오더라도 인용보가 있어야 되겠죠. 이번에는 주피터 불러오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똑같이 슈퍼맨이 나오는 거예요. 얘도 키가 되고 얘도 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와 얘의 차이점 뭐냐니까 밑에 있는 이 주피터 있죠? 얘는 A.Jupiter 이렇게 하더라도 값이 나옵니다. 싶으면 넣어죠. 근데 A.K 하면 안 돼요. 닐이 됩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이 두 개가 다 테이블 안에서는 키로 동작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K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K equal 버드맨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앵귤러 프레임워크 할 때 배트맨, 슈퍼맨 많이 했었는데 혹시 그 수업 들으셨으면 좀 익숙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A에 K를 불러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버드맨 지금 상황에서 닐이 되어버렸죠. 왜냐니까 이 버드맨을 넣으면서 원래 K에 들어있던 주소 그죠? 그거는 뭐죠? 요 주피터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메모리 공간 주소에다 슈퍼맨을 할당을 했었는데 이 K에다가 새로운 주소를 넣어버리니까 원래 있던 K는 갈 데가 없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닐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반대로 여기다가 여전히 A에다가 주피터를 두드리게 되면 여전히 얘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슈퍼맨으로. 뭐냐니까 이 주피터라고 하는 공간 속에 요 메모리 이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여전히 A의 K 속이 아니라 K가 아니라 요 형식으로 그러니까 A의 주피터라고 하는 형식으로 살아 있는 거죠. 변수 K는 사라져 버리고 여기다 다시 K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A에다가 점 K 해서 되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걸 두세 번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혹시 메모리 공간 관리,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 내용을 한 세 번쯤 반복해서 들으면 아 메모리와 포인트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 100을 넣습니다. 이제 A, K 하면 어떻게 될까요? A에 K 하면 뭐가 나오죠? 100이 나오죠? 여기다 A에서 버드맨 치면 어떻게 될까요? 버드맨 하면은 역시 10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메모리 공간의 포인트가 이 테이블에 적용된 개념입니다. 요걸 이해를 하셔야지 이어서 제가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되는 것이 쭉 바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예제는 요것도 좀 바꿔주는 거예요. 보니까 A에다가 이렇게 테이블 빈 글을 두고 이번에 A의 문자열 X를 인덱스로 해서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좀 전에 봤던 거랑 별 차이 없죠. 그런 다음 B에다가 테이블 A를 넣었어요. 그러면 B 속에 들어가는 건 뭐냐니까 요 A에 대한 A가 가지고 있는 포인터 이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를 그대로 전달받은 겁니다. 베리어블은 다 뭐에 포인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숫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숫자는 그대로 값이 들어갑니다만 자 그런 다음에 B에서 X 이렇게 불러들이게 되면 똑같이 10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B에다가 X를 해서 20을 넣었어요. 그러면 A의 X 이 값도 같이 20으로 바뀌는 거예요. A를 1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만 변수가 없어지고 B는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B도 1 해줘야지 B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코드로 같이 보겠습니다. A equa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루아 들어가서 A equal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서 경운기가 지나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런 다음에 A에다가 뭘 넣었나요? 여기다가
좀 전에 뭐 X를 넣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X 이거로는 Y로 하죠. Y라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럼 그리고 난 다음에 A의 X를 equal 또다시 우리 슈퍼맨 들어갑니다. 그럼 슈퍼맨 들어갔죠? 그죠? 여러분 A의 Y를 하더라도 똑같이 슈퍼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또 슈퍼맨 달라진 게 없죠. 그런데 이제 변수 B에다가 A를 담는 거예요. 그럼 B의 X를 보더라도 슈퍼맨이고 그죠? B의 Y죠, 그죠? Y. Y는 그냥 점만 딱 찍고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슈퍼맨이 됩니다. 근데 X는 점만 찍어서 안 돼요. Y는 돼요. Y는 이렇게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 인용부가 있는 경우, 문자열인 경우,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점을 찍어서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단 노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B의 Y, 그죠? B의 Y 이렇게 되겠네. Y에다가 100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의 Y는 어떻게 되죠? 역시 100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B의 Y를 nil로 바꿔준 겁니다. 이걸 nil로 바꿔줍니다. 그럼 A의 Y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nil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B를 nil로 바꿔줬습니다. 이제 B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B 두드리면 nil입니다. 없죠? 그럼 A는 어떻게 될까요? A도 nil이 될까요? 테이블이잖아요. A는 그대로 살아있죠? 그죠? A의 X는 슈퍼맨이니까 AX 슈퍼맨. 우리가 닐을 만들었으니까 AX는 아무것도 없겠네요. 닐이죠, 그죠? 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A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은 살아있습니다. 차이점이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두 번, 세 번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메모리 관리, 메모리 포인트와 포인트, 베리어블, 밸류 요 세 가지 용어의 차이점을 인터넷상에서 그냥 value와 variable와 point와 memory 이렇게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C++ point tutorial 해서 이렇게 또 나타나요. C++도 있고 C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포인트에 tutorial point에 있는 요 내용도 상당히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C 언어 기초예요. 루아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C 언어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거의 모든 언어의 기초예요. 그래서 제 C 언어 강의도 있죠. 그 C 언어 강의 그것도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 강의니까 짤막하니까 그거 혹시 헷갈리시면은 요거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요 튜토리얼 포인트에 있는 교재로에서 C 언어 강의 떠난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들 포인트와 밸류 그리고 값에 대한 테이프 테이블이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똑같아요. 자, A에다가 테이블 할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1000개의 엔트리를 만들려면 4i는 1000 스타트 1번부터 1000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두드리면 닥닥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죠? X라고 하는 값에다가 10을 또 할당하게 되면 역시 여기 이러한 인덱스를 두고 새로운 값이 할당되는 거고 그죠? Y를 두드리게 되면 1이죠. 아직 할당을 안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empty 상태에서 A의 X 10을 할당했습니다. 그죠? 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요 단 노테이션 언제 쓴다고 했었죠? 요 경우에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A.X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가로를 열고 X하고 가로 닫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안 좋구나. A 이걸 이렇게 넣고 로알 빼먹었네. A 이걸 이렇게 넣고 여기다 A의 X 이걸 뭐 슈퍼맨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A의 요걸 불러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요걸 A의 X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오죠? 닐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런 의미란 말이죠. 슈퍼맨. 그죠? 그럼 만약에 X equal 버드맨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A의 X. 그래서 A의 X에다가
그런 다음에 뭐 100을 넣어줄게. 그러면 A의 X하면은 100이 나오겠죠? 그렇죠? A.X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10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서로. 이해되시죠? 다음 예제를 볼까요? A에다가 빈 걸 두고 이번에 X에다가 Y를 뒀습니다. 그리고 X에다 10을 줬어요. 그러면은 10이더라고. A.X는 당연히 1이죠. 그죠? A에다가 서로 다른 거니까. 얘는 이런 뜻이잖아요. A에다 Y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10이 나와요. 왜냐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죠? 이거는 A에다가 앵글 브라켓 하고 넣고 앵글 브라켓 닫고 한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이해되시죠? 요거 직접 입력해 보십시오. 지난 에피소드에서 입력 많이 했으니까 이제 대충 말로 하겠습니다. 말로 띄우는 거죠. I 이렇게 두고 J 이렇게 두고 K 이렇게 뒀습니다. A 이렇게 두고 I, J, K 하면 어떻게 되죠? 각각의 값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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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는 겁니다. 그럼 I, J, K 이렇게 넣어줘. 그렇죠? 근데 이것을 to number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to number 해서 J를 줬습니다. 그럼 J 요게 문자열인 숫자 10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숫자처럼 생긴 문자열이죠, 이거는. 그죠? 그것이 숫자로 바뀌게 돼서 얘랑 같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number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umber key 넣고 string key, another string key 넣는데 이제는 이렇게 to number로 바꿔주게 되면은 다 number key, number key, number key 똑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도 조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편리한 기법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아주 코딩할 때. 이번에는 이렇게 2.0에서 10을 넣고 2.1에다 20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2.0하고 2는 똑같이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로트는 자동으로 인티즈로 바꾸죠. 바꿀 수 있으면 이건 인티즈로 안 바뀌죠. 안 바뀌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 컨스트럭트인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일련 번호가 주어집니다. 1부터 시작이에요. 다른 데는 0으로 시작하지만 여기는 1부터 시작합니다. 1, 2, 3,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겁니다. 이렇게 A, X 이끄는 10, Y 이끄는 20 이런 식으로 했어도 이니셜라이저는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10을 불러오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일로 와 해야 되는군요. 붙여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A는 X는 10이고 Y는 20대 있습니다. 여기다가 A.X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이에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은 값이 튀어나옵니다. 정말 놀랍죠? 여기 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불러올 때는 이렇게 불러와야 돼요. 그리고 다른 말로 A.X 하더라도 역시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놀랍죠? 단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우리가 초기화 컨스트럭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컨스트럭터라고도 얘기해요.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때는 얘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올 때는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는 뭐라고 할까요? 슈퍼맨. 너무 슈퍼맨 자주 나온다. 배트맨.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A의 X equal 100. 일당 10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A의 X 해도 당연히 100이 넣을 거고, 그렇죠? 넣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다가 배트맨 하더라도 역시 100이 넣죠. 그런데 A.X 하면은 뭐가 넣을까요? 이 10은 어디서 넣는 거죠? 여기서 넣는 거잖아요. 100이 아니라 10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요 X, 요 녀석과 요 X는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두세 번 여러분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특히 C 언어를 이전에 좀 공부를 안 하셨으면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단어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말이 이제 반복됩니다. X 이렇게 넣고 Y 넣고 라벨 이렇게 넣고 Y X는 W네요. X는 이렇게 넣고 W의 1은 어떻게 되죠? Another field라고 넣습니다. 이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그런 다음에 X에 F라고 하는 걸 두고 거기다가 W를 넣었습니다. 그죠? 그럼 키는 이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프린트 W에 X 요 키가 되겠죠. 요 키가 요 키가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이 나옵니다. 제로. 이 제로는 이 제로에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1을 두드리게 되면 이 뚫은 여기서 넣는 거잖아요.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X에다 F에다 W를 뒀죠. 그러니까 X에 F에 1. 요건 another field 되겠죠. 그럼 문제 낼게요. X.F.1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는 숫자 1이 아니라 문자 1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X를 지울 때는 W.X.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테이블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폴리라인에서 컬러 이렇게 값 주고 이번에는 테이블 속에 또 다른 테이블이 들어있죠. 그럼 자동적으로 인덱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1, 2, 3, 4. 테이블 속에 있는 테이블을 레코드라고 그러고 레코드는 자동적으로 인덱스가 주어진다는 거. 1, 2, 3, 4 이렇게. 그죠? 얘는 인덱스가 컬러가 되고 얘는 인덱스가 시크니스가 되고 얘는 M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얘는 인덱스가 1, 2, 3, 4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폴리라인 2의 X 하면은 X의 값 이렇게 나옵니다. 단 노테이션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보시죠? 요걸 이렇게 단 노테이션 쓰기 위해서 요 X, 요걸 변수 X와 서로 구분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것도 있어요. 요런 것들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컬 이거 뭐라고 하나요? 컬리 브라켓이 아니고 앵글드 브라켓이죠. 앵글드 브라켓 속에다 인용 부호 넣고 다음에 W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인용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문자열이란 말이겠죠. 변수가 아니라. 그렇죠?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i는 20, s는 요거 문자열 요걸 할당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a에다가 요렇게 앵글드 브라켓 속에 i 플러스 0, i는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얘 i를 가져와서 얘를 20에다가 0를 대해서 얘는 21이 되는 거죠. 그죠? 21이 되고 20이 되고 얘는 21이 되고 얘는 22가 되고 그리고 S는 얘잖아요. 얘가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죠? 그대로 값을 할당하게 되고 또 얘 불러와서 여기 그대로 컨캐테네이션이죠. 컨캐테네이션. 그래서 A에 22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죠? A에 22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건데 요거는 문자열이 아니고 숫자입니다. 숫자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요 인덱스를 그냥 그대로 쓰게 됩니다. 여기다 인용 부호를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번 테이블 강의는 여러분 조금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익숙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인덱스가 쓰이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해야 됩니다. 세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냐니까 그러니까 variable 이 쓰이는 경우 있고 variable 쓰이는 경우 있고 value는 value인데 value assigned to variable variable에 할당된 값이 인덱스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x equal Birdman 이라고 했다면 이 X는 variable이죠. 그죠? 그리고 Birdman은 이 variable에 할당된 값이죠. 이 둘 다가 다 인덱스로 쓰인단 말입니다. 그죠? 둘 다 인덱스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인덱스로 쓰이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얘는 단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고 얘는 단 노테이션을 쓸 수가 없다는 거.
단 노테이션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점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니까 숫자, 넘버 인덱스입니다. 넘버 인덱스는 또 다르게 움직여요. 얘들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 베리어블 요 x 이 녀석이 인덱스로 쓰이는 경우와 이 베리어블에 할당되어진 얘가 인덱스로 쓰이는 경우와 넘버 일반 숫자가 인덱스로 쓰이는 경우가 다 양상이 달라요. 그 다른 점은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됩니다. 앞에 두 개는 살펴봤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넘버가 나왔잖아요. 이 넘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보자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냥 넘버 그대로 불러다 쓰고 요건 단 노테이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넘버 그냥 그대로 표현이 돼요. 그죠? 자, 요건 어떤 의미냐 하니까 요거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가 숫자 1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때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숫자를 이런 식으로 불러서 내용물을 불러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와있죠. 그죠? 요거는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앵글을 주는 경우와 주지 않는 경우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좀 전에 봤던 내용이 이거잖아요. 이 경우에 A의 1 하면은 레드가 딱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고치긴 그렇고 요것만 고칠게.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되면은 신텍스 에러가 떠 있어요. 요 1 equal red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인덱스를 임의로 만들어 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앵글 더 브라켓을 넣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 하는 경우는 또 다르죠. 그죠? 이전에 봤던 것과 또 다릅니다. 그 세 가지 경우를 같이 구별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array와 list와 sequence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요 뭐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1부터 어떤 array의 길이까지 뭘 출력해라 하는 거죠. 그죠? array가 있다 그러면 array는 그냥 똑같은 원소가 나열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다가 뭔가를 추가하고 싶다,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니까 array의 길이에다가 더하기 1 하면은 새로운 위치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거기다가 v를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이 v가 뭔지는 몰라요. v에 뭐가 있겠죠. 이것도 무슨 변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변수의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end예요. end of the sequence. 중간에 만약에 이빨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빨이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array가 쭉 있습니다. array 중에서 중간에 어느 하나가 nil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당겨와서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세 개로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뭐냐? 어떤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원소가 다섯 개인데 그 중에 두 개가 늘인 게 아니라 그냥 원소가 세 개예요. 엘리먼트가 세 개입니다. 랭스가 3입니다. 5가 아니라. 그죠? 그리고 테이블을 안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들이는 방식은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그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pairs t 해서 k value입니다. k value pairs t 해서 print kv 하면은 요렇게 요렇게 각각 하나씩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죠? 1은 10이고 다음에 2는 function. 이 순서는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그리고 3은 없죠. 요거는 이제 인덱스가 있으니까 x 12 k high 이렇게 K-high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키밸류 이렇게 어떤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엘리먼트들만 있는 경우 그렇죠? 이 경우에는 순서가 잘 지켜서 나옵니다. 1, 2, 3, 4 여기 있는 순서 그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짬뽕으로 섞여 있으면 얘네들은 키밸류가 아니고 그냥 밸류만 있는 경우고 얘는 키밸류를 따로 정해준 경우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순서가 짬뽕이 돼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한번 그대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K는 1부터 샵
T 그러니까 길이까지 해서 두 해서 K 하고 T의 K 요 문법을 잘 보십시오. 문법이 좀 다릅니다. 문법이 요렇게 되는 문법하고 그죠? 똑같은 T인데 요 문법일 때 프린트 K, V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요 문법입니다. 요 문법 IPLS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프린트 할 때는 요렇게 이 부분이 달라지죠. T의 K 여기는 value. IPLS를 쓰는 경우에는 요렇게 되고 IPLS를 쓰지 않는 경우 요렇게 이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트레이션의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요 점도 잘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들은 뭐 딱히 딱히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move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move 넣을 예제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insert 하는 것도 마찬가지. insert 어디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는 것도 예제가 나옵니다. 예제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실제로 해봐야 돼요. 실제로 이 코드 열어놓고 그대로 방금 제가 조작했던 것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만져보셔야 됩니다. 테이블은 개념이 기존에 있던 자바 언어, 자바스크립트 언어하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오히려 C 언어에 기초두고 있으니까 C 언어하고도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